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들.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자, 올해 2024년 청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오늘 하거든요. 자, 오늘 날짜가 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딴 지역에도 달집 태우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청도는 전국 최대 규모로 하고 있어서 오늘도 요 청도에는 많이 붐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하늘을 보시면 구름이 많이 껴 있어 가지고 오늘은 달을 못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식점, 여전히 음식점들이 많이 지금 벌써 차려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매점면 그 농악으로 해가지고 나올 거고, 아홉 개 읍면 전부 다 농악을 오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와이프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매점면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놀러 올 수 있는지 물어보던데, 저는 또 11시에 또 닭을 튀겨야 되고, 오후에 그 닭 튀기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확실히 와이프 그 농악하는 걸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봤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봤죠? 작년에는 가게 안 하고 와서 봤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달집이 보이는데, 저게 본 달집이고, 저 강 요쪽에는 또 작은 달집이 있거든요. 저기 보이죠? 작은 달집. 저거 먼저 태우고 나중에 이제 더 어두워지면은 달집을 태우는데, 작년에는 저쪽에 계단 쪽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보다가 제가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위쪽에도 지금 벌써부터 통제라 가지고, 제가 저기서 차를 세우고 잠시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전요원들이 전부 다 차를 빼라고 엄청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이제 청도를 대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걸 잡고 이제 안에다가 불을 지피는 도구가 벌써 와 있네요. 자, 전국 최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도 저희가 이제 글도 적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원을 빌었었는데, 그리고 와이프가 뭐 오늘 농악까지 하니까 올해는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이게 소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우는 왜 소원을 빌었는데 안 이루어지냐고, 네, 로또 당첨되도록 빌었는데, 시준이도 그렇고, 자, 저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면 저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차를 할 수 없는 정도로 그걸 하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소원을 지금 붙이고 계신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와가지고, 네, 여기서 붙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히터를 해가지고 안에 이제 습하지 않도록 하는가 봐요. 안쪽에 불을 지피려고 하면은 안에가 습하면 안 되니까, 이때까지 많이 그 비가 와가지고, 네, 안이 축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히터로 안을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 소음 많이 적네요. 자, 이제 일단 앞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는 풍년 농사, 청도를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국민화합이라고 적혀놨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저기 보다가 연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에도 멋있었어요. 불꽃 뭐 또 터트리고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저쪽에는 지금 읍면벌로 부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벌써 농악하시는 분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 싶은데, 와이프 이제 장구치고 하는 걸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아쉽네요. 자, 저도 이제 빨리 찍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주차장도 나중에 통제를 시킬 수가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아놨는데 입구만 살짝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강도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자, 앞에 이제 노래하는 무대라 해야 되나? 그것만 살짝 찍고 저는 이제 산타페, 산타페 1267, 산타페 1267, 스파크 5451. 화장실 막아놔 놓고 주차하시 뭐합니까? 아유, 그럼 안 되지. 차 빼세요, 빨리. 빨리 빼랍니다. 저 2024년 와이프 여기 뭐 줄다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뭐 어디 세계적인 뭐 어디에 등재가 됐다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크기는 전국 최대급입니다. 자, 여기 무대만 좀 찍고 나중에 오후에 올 수 있으면 와이프 매점면 그 농악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4년 정월 대보름. 네. 아, 보이시죠? 자, 저는 이제 오후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부 다 농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